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이것들은 인두껍을 쓰고 있는 짐승들이다. 아니다. 그냥 쓰니가 미친 주작을 한 거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진짜일까 싶은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제목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배가 너무 고파 밥을 좀 먹었다는 이유로 개 난리치며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 아니 뭔데? 니들은 잘만 처먹더만. 원제, 며느리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밥 먹으면 안 되나요? 이번에 시모상을 치르면서 며느리는 절대 가족이 아닌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들 믿기 힘들겠지만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에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즉 장례식장에서 제가 먹었던 밥이 문제가 된 건데요. 물론 남편으로서는 자기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게 크니까 저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상중에 겪었던 그 거지 같은 일이 너무나 큰 상처가 돼서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못 있겠죠. 특히 지금은 시아버지 역시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서 당신 장례도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 장례식 때는 제가 밥을 어떻게 먹고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장례식, 워낙에 조문객이 많아서 그런지 남편은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느라 상주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시누이 시동생 둘다 미혼이에요. 얘들도 자기들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조문객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계속 상주 자리를 비우고, 그래서 어쩌겠어요. 며느리인 저라도 진짜 웬만하면 자리를 지키려고 했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저희 시누이가 불쌍한 자기 엄마 영정 사진 앞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오빠랑 자기들은 손님들 잡대 때문에 바쁘니까 새언니가 좀 찍혀요 라며 명령 같은 당부를 계속 하더라고요. 조문객이 찾아오면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잠시 조문객이 안 오는 소강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 영정 사진 앞에 우두커니 저 혼자 계속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문객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것저것 주워 먹고 그랬어요? 아니, 며느리 나한테만 계속 자리를 지켜라 하고, 당신 자식들이 니들은 뭐 하냐? 니들 뭔데? 이렇게 따지고 싶었죠.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시어머니 상 중이니까 억지로 참았던 거고, 그렇게 해도 화가 안 가라앉으면 잠깐 1층에 나가서 바람 한번 쐬고, 그렇게 썩은 제 속을 달래고 그랬어요. 조문객이 오면 당연히 제가 남편 이하 저 잡것들에게 손님들 오셨다고 자리로 오게 만들었고, 그렇게 조문 후 손님이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이것들은 바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조문객들과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시모상을 현재,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만 알렸고요.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에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이걸 안 알릴 수가 없잖아요. 무단 결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하튼 저희 회사가 장례식장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지방과 수도권 거리입니다. 제 조문객은 거의 없는 상황. 아니,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왔다가 조문만 하고 바로바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조문객들과 앉아서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물 말고는 그 어떤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문객들이 잠깐 뜸한 시각, 배가 너무 고파서 밥, 국, 그리고 반찬 딱한 개로 급히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참고로 늦은 점심 때한 번, 그리고 저녁 늦게 또한번 이렇게 두번 먹었어요. 하루에 두 번씩 먹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때 조문객이 찾아왔고, 저야 밥을 먹다 말고 제 딴에는 진짜 바로 달려가 손님 맞이를 했는데, 그랬는데 고작 몇초 정도 텀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문객이 빈소에 아무도 없으니까 잠깐 몇초 멍하니 있었나 봅니다.
그걸 본 남편이 나중에 분노, 어떻게 손님이 왔는데도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냐며 화를 냈고, 저 역시 쌓이고 쌓여있던 분노가 터지는 바람에 오지게 싸웠는데요. 결국 남편 입에서 이혼해! 소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다 시누이까지 옆에서 지랄하는 바람에 말 그대로 그냥 난리가 났는데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아버지도 워낙에 위독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혼 이야기가 다시 도로 들어간 상태이긴 해요. 그렇게 시어머니 장례는 며칠 전에 끝이 났지만 저는 남편이란 인간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니 이것들 전부 다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맞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짐승이지 어딜 봐서 사람 새끼입니까? 나를 지들이 막 부려쳐먹는 종으로 아는 걸까요? 어디 미쳐가지고 사람 밥 먹는 걸로 타박질을 하는 거야. 이것들 눈에서 언젠가 반드시 피눈물 나올 거라고 봐요. 그나저나 이제 조금 있으면 시아버지도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때는 밥을 어떻게 그때는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당당하게 대놓고 차려 먹는 게 나을지 아니면 몰래 숨어서 먹어야 하는 건지 혹은 허락을 구하고 먹어야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밖에 나가가지고 몰래 사 먹고 들어올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아니 지금 뭐야 이 옆에네. 시부 장례에서 밥 처먹을 걱정을 하고 있네. 주작이요? 당장 이혼이나 해 이 아줌마야. 2번. 쓰니 지금 시부 장례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어미 잃은 자식 새끼들도 밥 꾸역꾸역 잘만 처먹었으면서 며느리는 굶어라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대댓글. 진짜 이혼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정말 답답하네. 지 자리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뒤집어 엎었어야지 도장 찍자고. 2번. 왜 그러기는 그냥 유치한 주작이니까 이렇게 처당하고 있는 거지. 어? 장례식장에서 밥 좀 먹었다고 바로 이혼하겠다? 이게 현실일 리가 있냐? 말도 안 돼. 3번. 시모 상중에 밥 먹었다고 이혼 소리까지 들었다면서 이런 마당에 시부상까지 걱정을 하고 있네. 이 아줌마 뭐냐? 달달달달달. 네가 더 무서워요. 대댓글. 그렇죠. 이건 시아버지 죽기 전에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게다가 남편놈이 먼저 이혼 이야기 꺼냈다면서. 지금 이 이혼 사유 자체도 개 어처구니가 없는데 뭐야? 밥 걱정을 하고 있네? 2번. 그러니까 그게 남편놈이 일단 이혼은 질렀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지 애비도 곧 갈 것 같거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알뜰하게 부려먹으려고 이혼을 캔슬한 거죠. 이제 시아버지 죽고 나면 이혼 당하겠네. 까리까리까리까리. 4번. 아니 뭐? 시모 상중에 며느리가 밥 좀 먹었다고 이혼한다고? 내 살다살다 진짜 별 거지 같은 꼴을 나보네. 생각하는 수준이 조선시대 수준이니까 그래. 그대가 아들은 당연히 운막 하나 지어놓고 3년상 지내는 거겠죠? 꼭 하라고 하세요. 대댓글. 아니죠. 조선시대도 저 지랄은 안 했습니다. 실제로 그 옛날 조선시대 때 그 3년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만 명 중에 한 명 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하고 그러지 않았대요. 5번. 이 미친 상황에서 시아버지 죽는 걸 걱정하고 있네. 뭐야? 가스라이팅이라도 오지게 처당한 건가?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의 부모고 님은 그냥 반려자라 같이 자리를 지켜주는 거라고요. 지들이 그래도 인간이라면 그게 고마워서라도 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누이도 말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지만 네 남편은 정말 미쳤어요. 시부상 걱정이 아니라 너 혼자 먹고 살 고민부터 하세요. 이 아줌마야 뭐라는 거야 지금. 6번. 아니 지들은 남도 아니고 지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목구멍에 밥 오지게 쳐 쑤셔 넣었으면서 그래놓고 며느리는 자리 지키다 겨우 밥 한 술 뜬 걸로 이혼하겠다고? 대단하구만. 진짜 대단한 효놈 납셨어. 끌끌끌끌. 7번. 대충 6년, 7년 전에 그때 본 것 같은데 지 엄마 죽어서 3일 동안 통곡을 하던 마누라가 장례 끝나는 마지막 날 손님들 대접하고 나면 소고기 묵국에 밥 말아 먹는 걸 보고 정떨어져 역겨워 이혼하고 싶다라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미친 것들은 이딴 게 종특인 건가?
둘이 형제야? 8번. 장난하냐? 이거 주작이지. 주작이야. 아니 그런 미친 소리를 들었으면 바로 이혼을 해야지. 시부 장례에서 미움 안 받고 밥 처먹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고 있니? 그래! 네 바스 속에다가 MSG바 10개 정도 챙겨가가지고 배돼지 고플 때마다 꺼내서 쩝쩝 다리 처먹던가? 9번. 아니 도대체 어디가 모자라면 사람이 이러고 사는 건가 싶네. 적어도 의무교육 이상은 받았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10번. 아니 시부 죽으면 어차피 이혼당할 게 뻔한데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게다가 빠르면 시부 상중에 이혼당할 것 같은데 밥 처먹다가? 제가 봤을 때 아줌마 스스로 완전 노예 인정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하자 해야 정상 아닌가요? 니부터가 그런 마인드니까 남편도 그 모양 그 꼴인 거 아니냐고요. 이런 글 100번, 1000번 남겨봐야 본인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 제발 등신처럼 참지 말고 할 말은 좀 하고 살아요. 이혼을 하더라도 말이죠. 12번. 어디 미쳐가지고 상주가 쳐 싸돌아다니고 뭔 인사를 해? 이런 개 상놈의 직구석을 봤나? 상주는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주 식사는 따로 챙겨 먹이는 거죠. 어이구. 저것들은 그냥 짐승이요. 13번. 아니 상주가 조문객 오면 인사만 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길 찾아가 수다 떨고 밥 먹고 자빠졌어? 며느리는 또 혼자 두고? 이야 이게 진짜일까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참 진짜라면 이혼해야지 뭐. 그래요. 감사합니다.